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오늘은 일간 병화를 가지고 태어난 월주가, 월치가 인일 경우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중요한 여기입니다. 일간이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병화인데 태어난 달은 인달이다. 지난달은 갑과 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병은 태양을 상징해준다. 태양은 강렬해야 한다. 사주를 풀 때 일간 병화를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뭘 보냐? 강한가, 약한가를 봐라. 왜? 병화는 강렬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강렬해야 만물을 키울 수 있고 강렬해야 살균 작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딱 볼 때 병화가 강렬한가 찌그러져 있는가 이걸 먼저 봐라. 강렬한 질은 뭐냐면 태어난 월주하고 태어난 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병화가 인월, 음력 1월달에 태어났을 경우 어떤가? 그리고 인월은 제가 무조건 우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수. 우수 전이냐 후냐? 전일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겨울, 봄이 입춘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겨울 같은 냉한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떠 있다 할 때는 영양 발휘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 전이면 그래도 조금은 태양빛이 있다. 그러나 인월의 태양은 만물을 전체 키울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키울 수 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이렇게 일부의 꽃은 피울 수 있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기에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인을 갖고 있다면 두뇌성, 활동성 이것은 굉장히 좋다. 이것이 좋은 반면에 아직은 열매는 좀 따기 약하다. 이 말은 뭐냐? 일부 쪽으로는 성장이 되지만 일부 쪽은 성장이 좀 더디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1월에 태어났다. 전후를 봐라. 우수 전이냐 후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난 시간이겠죠.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인월인데 새벽에 태어났다. 1시, 2시, 3시에 태어났으면 한밤중에 태양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4시, 5시에 태어나게 된다면 이 태양은 그래도 빛의 기운이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물을 소생하고 키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다면 바로 태어난 시의 조후를 보자, 균형을 보자. 그래서 24시간 어느 시기에 태어나냐 보면 병화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병화를 갖고 있는데 이 병화의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주를 감정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인이 온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충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해가 들어와서 인에 합을 하게 되는 경우 합을 두고 여기서 신이 들어왔을 때 합도 되고 충도 됐을 때 이럴 때 태양의 역할이 어떤 건가 이것을 조금만 알게 된다면 이 순서만 알게 된다면 사주를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병인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쉬운데 막상 사주를 접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는 버벅대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통으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통으로 공부하지 않고 일부만 공부하게 된다면 10년, 20년 공부해도 막상 중요한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왜?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은
해서 인수를 묻고 이런 걸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기운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매매가 되느냐, 학교 승진을 하느냐, 궁합이 어떻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 여기서 인수가 있으니까 인수의 상생을 받는다 어떻게 돌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질문하지 않고는 부부에 대한 기운 자체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부부 궁합이 어떻냐, 아니면 이번 달에 승진이 되냐 안 되냐를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인수만 있다고 해서 승진이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을 받았을 때 버벅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풀 때는 먼저 이 아이가 어떤가를 봐주고 여기에서 합이 들고 충이 들어올 때 합이 먼저냐 충이 먼저냐 이것만 알게 되면 사주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글자를 집어넣어도 상태가 어떻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운에서 만약에 병신대운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런 사주에서 정축이 들어왔다 대운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병인만 갖고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병화가 힘이 있냐를 알게 되면 이것은 들어와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인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인수죠. 인수. 인수인데 편인이에요. 편이니까 계모가 아닙니다. 편인은 계모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모가 아닙니다. 인수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정인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인수가 들어왔을 때 병화는 어떤가, 이 정도라면 병화는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 시에서 신유술로 들어갔다, 해자축으로 들어갔다, 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병화는 더욱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운에서 얘네들이 들어와 있을 때 힘들고 더욱더 곤욕을 치를 것이다, 뭔가 주변 비견갑제가 들어와서 형제나 친구가 으쌰으쌰해서 도와주는 줄 알고, 아니면 운이 두른 것 같아서 햇빛이 두르니까 어떤 지원 세력이 들어와서 좀 뭔가 좋은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꽝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세력이 들어와서 있다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이고, 혹은 진짜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함께 일을 하고 동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힘드니까 빠져나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사주 상담을 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 자체를 잘 봐줘라. 여기서 인 자체가 인원이 있다. 인원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사주에서 시가 어떤가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병화는 병화의 목적은 뭐냐, 너는 뭔가를 길러줘라 이걸 이야기하죠. 오행상 목을 길러주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병화가 일간이 되면 반드시 오행상 목이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서 얘가 강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렬해야 이 아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얘는 음지나무가 되니까 자라다 말고 설령 열매를 맺었어도 좋은 결실을,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길러주고 얘가 여기에서 금을 비추게 된다면, 금을 비추게 된다면 얼마나 화려할 것인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참고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의 역할은 먼저 얘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키우고 난 다음에 신금 자체, 병화 자체, 경금 자체를 비출 수 있는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봅니다. 태양은 대지를 비춰서 쓸모없는 땅도 쓸모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얘는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얘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빛을 비추어서 빛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는 기본적으로 일단 강해져야 한다. 강하면 좋다. 그런데 강한데, 강하게 잘 갖고 있는데 뭔가 들어와서 충을 깼다는 것은 그것은 좋다가 만다 이렇게 볼 겁니다.
강렬한 태양이 있는데 자각으로 와서 좌우상충을 하거나 신이 돌아서 인신충을 하게 될 때는 이 좋은 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세가 약해진다. 언제 이 운이 들어올 때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20여 가지만 암기하면 됩니다. 공망, 그 다음에 12운생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합관계, 충관계, 이거 몇 가지 룰만 알고 이 상태에서 사주를 풀게 된다면 사주는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룰을 모르고 한쪽 부분만 계속 공부하게 되면 병인이었다 이걸 갖고 천년만년 공부해도 결국 뭐냐,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도로암이 타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되면 병인, 정묘, 무지 다 공부하다면 앞에 것은 다 암기한 것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사주를 놓고 보면 새카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 통으로 보는 것을 해줘라. 그 통은 뭐냐? 얘가 어떤 건가? 일간이 어떤 건가? 태어난 달이 어떻냐? 그러면 얘의 특성을 잘 찾아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수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